오늘 저는 3월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남사 이동업 일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가 정부의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 것을 11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든 분의 노고에 근거를 드립니다. 앞서 용인시의회에도 32명 의원의 중지를 모아 지난 3월 17일 한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지원 국가 첨단 산업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42년까지 300조를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직간접 생산 주발 효과 700조 원, 고용 효과 160만 명이 예상되는 투자 유치로 용인시의 크나큰 경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용인의 100년 미래를 밝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과 공직자들이 대비를 잘 하고 있을 거로 믿지만 더 잘 하자는 중화합편 마음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대상지에는 500여 세대 7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하나같은 걱정은 얼마가 나올지 모를 보상금으로 종근 땅을 들어가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건지, 직장을 옮기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평생의 삶의 터전을 지켜야 되기에 상심과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서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포함해 수용되는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별 상담 청구를 운영하고 이전지에 대한 인허가 완화 등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 이분들이 다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도 정상적인 보상 계획이 조성원가에 반영되도록 정부 사업 시행과 함께 바람직한 대안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 효과 160만 명 등 대규모 인구 입에 대비해 계획적인 대우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유입된 인력이 용인에서 살아가고 용인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되도록 세심한 준비와 문별한 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개발사업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류 중인 5,300여 세대 21만 평 시청 앞 역삼지구 개발사업이 재개되고 상대적으로 슬로바가 인류되는 구도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현실화는 시 전역의 상승 효과가 이어지도록 각종 규제 완화와 도시계 재정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초인구 소재 국도 42호선, 국도 45호선은 상승 정체 구간으로 2025년 12월 예정된 동탄 천리강 국지도 84호선이 준공될 경우 정체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지도 84호선을 원산 배관으로 연장하고 미개설 단절 구간인 마평동 로인 구간 국지도 57호선 연결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대도시 대중교통 핵심인 도시철도 개설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처인 국민의 소원 사업인 경광선 연장 노선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함께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원산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처리, 용수공급, 이주민 보상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상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직면한 시민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며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용인시가 세계 최강 최고의 반도체 선도도시로 우뚝 서기를 염원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